이번 영상은 패디 기본 케어 총집합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다가올 여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 케어를 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케어를 해야 5월, 6월 달에 아트를 해도 발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모양, 일단 발톱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발톱 모양을 잡을 때 대부분 이제 그 스퀘어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발톱 같은 경우는 양쪽에 파고드는 발톱들이 많아서 일자로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클리퍼도 이렇게 라운드로 된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클리퍼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된 클리퍼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파고들면 그거는 발톱을 잘라내고 발톱을 뽑아내도 다시 또 파고들어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신발에 의한 변형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깎아주시고 네, 그리고 화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죠. 클리퍼를 이용할 때는 지금 우리 고객님도 발톱을 짧게 깎아놓은 상태예요. 왜 지금부터 패디케어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이 5월달이죠. 5월 초니까. 지금 왜 이 발을 지금 케어를 해서 한 달 정도 길러도 발톱이 많이 자라나질 않아요. 발톱은 대부분 두 달 간격으로 관리를 받으시거든요. 두 달 정도 자라야 어느 정도 발톱을 깎을 정도의 발톱 길이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클리퍼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화일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화일로 할 때도 일자로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객님도 발톱 무좀이 있는데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발톱이 위에서 신발에 눌릴 수가 있어요. 부풀기 때문에. 그래서 눌리지 않으려고 이 발톱 표면을 갈아주셔야 돼요. 이게 이미 죽어있는 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뼈는 손톱과 발톱만 뼈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뼈거든요.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상되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발톱 무좀이나 이런 거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 발톱 무좀을 인지하는 데만도 몇십 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갑자기 내가 발톱 무좀이 걸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발에 의해서 또는 운동, 산행, 등산을 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로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신발에 맞히면서 멍이 들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 군화 이런 데 이제 멍이 들어서 이 발톱 무좀이 진행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피멍이 들었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피멍 등 상태를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발톱 무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 발 굉장히 깨끗하게 닦고 매일매일 닦고 건조도 시키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멍들었을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길이 조정을 하실 때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표면을 살짝 높이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발 높이가 내 발톱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살짝 표면을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발톱도 마찬가지 일자로 저희 고객님들은 그래도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둥글게는 안 깎아요. 혼날까봐. 네, 일자로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고객님들이 발톱 한계 때문에 약을 먹니 또 병원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하니 막 이러는데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쉽게 약국에 가면 이렇게 바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풀케어를 쓰니까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발라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녁에 이렇게 발 닦고 그냥 쓱쓱 발라놓으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쉽진 않죠. 다들 어렵다고 안 바르시는데 꾸준히 자기 발톱에 이게 뼈고 이 뼈가 손상되면 힘이 없어지니까
좀 예쁘게 여름철에 예쁘게 발톱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럴 때 1년 동안만 좀 열심히 내가 다음 해 여름을 위해서 발을 좀 예쁘게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자, 이렇게 일자로 케어 이제 화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일링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발톱 끝하고 맞추다 보니까 일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옆에 살이 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할 때는 좀 사이를 벌리고 해주시는 게 좋고, 이때도 마찬가지 손톱은 약간 15도 정도 굴 이제 좀 눕힌 다음에 화일링을 하는데 발톱은 일자로 해주는 게 좋아요. 90도로. 그래야지 좀 끝이 날카롭지 않고 잘 길러나오기도 편하고 나왔을 때 깨끗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눕혀지면 날카로워서 예, 발 치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로 발톱 할 때는 90도로 화일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톱 같은 경우는 푸셔를 하실 때 이 푸셔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여기 납작한 일자가 있고 약간 둥글려진 일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약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겠죠.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새끼 발톱 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밀어주실 때, 푸쇼로 밀어줄 때, 네,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일자 같은 경우 이 사이드 같은 거 밀 때, 사이드 같은 거 밀어줄 때 좋고요. 그 다음에 둥근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거, 좁은 게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좁은 거를 쓰는데, 좁은 게 이 라운드가 심한 라운드는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손톱이 발톱이나 손톱이 이렇게 납작한 경우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 사이즈에 좀 커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일자에 가깝기 때문에 푸쇼로 할 때 좀 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발톱이 작다고 작은 걸로 하다 보면 표면을 긁을 수가 있으니까 긁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최대한 사이드 쪽 밀고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작은 것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제가 푸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쓰는데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칼날처럼 돼 있는 이런 푸셔도 있어요. 이런 푸셔는 이런 사이드, 엄지 이런 사이드를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푸셔들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발톱 전용 푸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화일이 달려있는 이런 푸셔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가 이렇게 밀 수 있게 푸셔도 되어 있고, 또 안쪽 이쪽은 구부러져서 이렇게 화일로 갈아낼 수 있는 화일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발톱 같은 거 넣어서 갈아낼 때 사용하거든요. 이걸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들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쓸지 이제 그때그때 내가 푸셔를 했는데 좀 푸셔가 덜 됐어요. 그러면 저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게 푸셔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좀 더 심했는데, 그죠? 이게 여 위쪽까지 올라가 있었잖아. 이게 좀 더 위로 있었는데 위쪽에 좀 나왔어. 이거 발랐을 거 아니야 그때. 그때 계속 저거 두통 한번 발랐어. 그러니까 풀케어 그때 바르라고 해갖고 두통 정도 바른 것 같은데. 더 계속 꾸준히 발라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든지 꾸준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큐티클 제거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세 개는 대부분 다들 깨끗해요. 근데 엄지하고 새끼발톱은 이 큐티클 라인이 이만큼 덮여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엄지발톱은 양쪽이 파고들어가지고 굳은 살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 케어할 때 보면
발톱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대부분 사이드하고 이 위에 정중앙 부분 이 부분을 제거하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당겨야 돼요. 밀고 당기고 인간관계처럼 밀당의 고수가 되지 않고서는 케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잡아 당기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큐티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밀어서 확인하고 당겨서 확인하고 또 밀어주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거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제거를 하시면 아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 발하고 이쪽 발하고 너무 불쌍하잖아. 그때는 근데 더 좁았어 이게. 근데 그때 두통 바르고 안 발라가지고 계속 발랐어야 되는데. 응. 이쪽도 지금 여기 끝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네. 이쪽도 거의. 그치. 근데 거의 이만큼 나왔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풀케어를 쓰면 효과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귀찮아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근데 한번 꾸준히 해봐요. 그래야지 내년 여름에는 정말 예쁜 발톱으로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예, 바르기도 편하고 사실 간단한 건데 구하기도 쉽고 뭐 이렇게 가서 처방받고 뭐 이럴 거 아니어도 약국 가면 딱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취급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 가격대는 거의 한 7만 원대를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내가 풀케어 사서 쓰시라고 고객님들한테 많이 권해드렸는데 풀케어 쓰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분들은 그게 엄지 케어하실 때 보시면 양쪽으로 이게 그 대부분 안으로 들려있고 안으로 파고들어있는 큐티클들이 많아요. 잘못하다가는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만약 내가 자신이 없다. 케어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괜히 차라리 그냥 좀 케어가 덜 된 게 낫지 고객님들 피나면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그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는 게 좋겠죠. 좀 내가 정리가 좀 덜 됐다. 다음에 오시면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정리가 왜 이래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하면 피가 날 것 같아서 못 해드렸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괜히 고객님 핑계 대면서 고객님 발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거보다는 제가 깊이 하면 피가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거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조금 더 제거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내가 제가 초보라서 케어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국가자격증 따신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고 피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당을 잘 하시면 되겠죠. 밀고 당기고 해서 케어를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바깥으로 드러나는 지저분한 것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고객님들이 발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네일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의해서 고객님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피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피나는 것보다는 케어가 덜 된 게 낫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 예전에 직원들한테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처음 그 케어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초보들한테 발 케어를 많이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보한테 발 맡기기에는 조금 발이 힘들어요. 만약 염증 생기면 이렇게 발톱 무좀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냥 운동하다가 아니면 돌뿌리에 채였는데 발톱이 멍이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좀이 됐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심각하니까 좀 안 다치시는 게 최고죠. 저도 제가 신발을 굉장히 험하게 신는 편이에요.
돌뿌리도 잘 차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나마 뼈가 튼튼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신발을 좀 작은 거 구두를 좀 많이 하이를 많이 신다 보니까 새끼 발가락하고 발가락 두 개가 그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하리라 다짐을 하면서 바르고 있습니다. 케어하실 때는 니퍼를 너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일자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니퍼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니퍼 입을 크게 벌렸다가는 이렇게 크게 벌리면 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퍼 입을 항상 이 정도 작게 벌려서 제거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작게 벌려서 네, 케어를 하시는 게 다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칠 것 같으면 케어를 대충 해라. 네, 케어를 너무 꼼꼼하게 막 성격대로 파재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염증 생기고 네, 발톱 예뻐지지 않고 문제성 발톱이 될 수도 있고요. 케어할 때 피나면 고객님 짜증나고 아트해도 예쁘다는 생각 안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니퍼할 때 입 크게 벌리지 않고 작게 상처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네 케어를 심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해주시라는 거. 집에서 만약에 홈케어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니퍼 쓰는 거 별로 권하지 않고 이태리 타올 목욕 갔을 때 타올 가지고 이 속을 이렇게 훑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때가 제거가 되니까 이 큐티클이 두껍지 않고 얇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컬러를 발라주시거나 그래도 되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괜히 이 날카로운 니퍼를 쓰셔가지고 제거를 하시다가 잘못하시면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아프고 또 피도 나고 상처 나면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그러보다는 그냥 타올로 살짝 그 큐티클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정도만 제거하는 정도로 해주셔도 발톱 컬러 칠해놓으면 되게 깨끗하고 예뻐요. 이 발톱 무좀이 있는 발톱 같은 경우는 케어를 꼭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찌꺼기들도 약간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발톱 무좀이 있으신 경우는 이렇게 부푸는 것도 문제지만 파고드는 것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쪽에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이게 굳은 살도 또 안이 바깥에서 모아주기 때문에 굳은 살 같은 경우도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이런 발톱이 파고든 그 발톱들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르고 그래서 아플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죠? 네, 오그라들어 있는 여기 옆에 굳은 살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거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시면서 대부분 피를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톱 왜 피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어하실 때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 부드럽게 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런 뾰족한 푸셔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파고들어 있어요.
이렇게 파고든 거 제거해, 이게 파고들지 않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지만 쉽게 다치진 않고요. 안에 파고든 이런 것들을 파줄 수 있어서 제가 바랄 때는 꼭 이용하는 제품이에요. 파고들지 않게 파고들었던 발톱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파고들면 약간 이물감이 있잖아요. 단단하니 그리고 뭔가 맺힌 것 같고 압조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 지금 제거했거든요. 발 걸리는 거 없죠. 케어는 끝났고요. 케어 끝나고 나면 특히 엄지 같은 경우 옆에 사이드 굳은살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화일로 살짝 갈아주시고요. 이 화일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 샵에서 많이 쓰는 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일이 그냥 이 길이만 조종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굳은살 같은 거 이렇게 갈아줄 때도 쓰니까 다 쓰고 나서 만약 샵에서 사용을 한 거 그냥 버리라고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집에 갖고 가서 한 번 정도 더 갈고 버리시는 게 좋아요. 굳은살 같은 경우 특히 뭐 이런 데 발바닥 그다음 발뒤꿈치 이런 데도 굳은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아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버리고 샵에서 한번 쓰고 나면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니까 갖고 가셔가지고 며칠 있다가 또 굳은살 생기면 한번 이렇게 갈고 나서 버리시면 훨씬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샵에서는 그냥 고객님들 한번 쓰면 다 버려요. 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이거 갖고 가서 갈고 버리라고, 한 번이라도 갈고 버리라고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뒤꿈치도 한번 갈아주면 특히 그 힐 같은 거 신을 때 이제 샌들 신을 시기가 오니까 이 뒤꿈치가 좀 보이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럴 때 얼른 이렇게 한번 갈고 또 저 회사 갔다가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맨발이에요. 근데 혹시 식당에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식당을 간다. 그럼 얼른 이걸로 한번 갈고 그 다음에 크림 한번 싹 바르고 가면 어머 부드러운 발이 보이니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항상 온타올 이용해서 여자들은 손발이 차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좀 따뜻해야지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몸에 체온이 1도씩만 올라가도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케어하시고 집에서 만약에 그냥 셀프 케어 하실 때는 이렇게 온타올로 발을 닦으신 다음에 이렇게 큐티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컬러 바르시면 아마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냥 괜히 잘못 니퍼 잡았다가 피나고 염증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집에서는 간단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만 발라줘도 발에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버건디 제일 핏빨간 색깔 여름 내 저희 네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핏빨간 색깔이에요.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 싫어하는데 그게 발에 바르면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그 색깔을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케어까지 하고 나서 발은 쪼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양말을 신을 시기고 해서 굳이 컬러까지 강화제 바르지 않고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풀케어를 고객님이 갖고 오셨으니까 풀케어를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혼자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가족들이 다 무좀이 걸리지 않은 이상 그 무좀의 농도도 틀리고 하니까. 바르실 때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건조시키셔야 돼요. 발 건조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톱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약간 밑에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바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발톱만 바르지 마시고 발톱 주변, 큐티클 라인 요 주변도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 새끼 발톱하고 엄지는 운동화나 산에 갔을 때 다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새끼 발톱이 무좀이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자분들은 힐을 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풀케어를 발라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크림 같은 거 또 같이 발라서 항상 촉촉하게 발바닥도 건조하지 않게 이거 그러니까 크림을 바르는 것도 무조건 건조시키고 풀케어를 바를 때도 발을 닦은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물기가 없이 완전 건조를 시키고 발라서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건조한 후에 크림이랑 보습제를 발라서 유지를 시켜줘야 깨끗한 발을 유지할 수 있고 여름에 예쁘게 아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예쁘고 깨끗한 발 만드셔서 네, 올 여름 예쁘게 아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